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말에는요, 원나라의 간섭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면서 굉장한 사회혼란이 있었어요. 이 사회혼란을 극복하고자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이 공민왕이 이제 워낙에 이 세력을 그렇게 크게 키워놓지를 못했기 때문인지 이 개혁이 실패하고 말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친원파의 권력에 대한 횡포는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자, 이때 중국에서는요,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드디어 명나라가 이제 새로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명나라가 대두를 했을 때 이 홍본적이라고 하는 이마에 빨간 이 수건을, 붉은 수건을 이제 다 두르고 나타난 그 무리라고 하는데요. 이 홍본적과 그 다음에 이 외부들이 자꾸 이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져 있고, 삶도 마음도 이제 굉장히 이제 피폐해져 있을 상황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신흥무인 세력은 이 피폐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해줌으로써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입니다. 자, 이 이성계와 최영이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이렇게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 대두했던 이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왜요? 바로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이 원나라를 정복하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려한테 즉 돌려달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최영은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요동을 공격해버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성계였어요. 자, 이성계가 이 요동 지방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를 우리는 사불가론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사불가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가 이렇게 거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사대적인 그런 생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름철에는 이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활의 악의도 풀리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병들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철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요동을 정벌하러 북쪽으로 가게 된다면 왜구가 또다시 침략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거라는 말이었죠. 바로 네 가지, 자, 요동 지방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사불가론이었어요. 자, 이 사불가론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최영 세력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계는 최영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이 요동 정벌을 시행을 하게 돼요. 자, 지도로서 한번 볼게요. 이 철령위 지역은 바로 여기 있었던 이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을 바로 공략을 내놓으라는 이 명나라의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요동지방을 공략을 하고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최영 장군은 그 군대에 같이 가지 않고요. 그냥 계경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성계가 바로 이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요동지방을 공략하러 갑니다. 자, 갔던 와중에 이쪽 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있는 데가 바로 위화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 요동지방을 반대했던 이 이성계가 최영과 이 왕의, 이 고려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위화도 지역에서 군대를 돌려서 패군을 해요. 자, 그래서 개경으로 와서 도리어 이 최영의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결국은 이 신흥무인 세력으로 이 정권을 잡았던 이성계와 최영, 이 둘의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으로 이성계가 바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단독 정권을 수립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기반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화도 회군으로 드디어 최영을 제거한 이성계가 신하들의 추대로 왕조를 개창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를 바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선이란 이름은요, 자, 우리가 단군조선
할때 배웠었죠. 자,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진 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당시에 이 고조선도 원래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의 이기성계가 세운 이 조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조선을 이제 개창을 했으니까 수도 옮겨야겠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계속 이제 봐온 상태에서 결국 한양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개경으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왜 하필 한양이었을까요? 자, 한양은요, 지금의 서울이에요.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방비에도 편하고요. 한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는 수로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이 수로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수로교통이 활발히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이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죠. 그래서 강이, 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 이 서울지방은요,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 산별로 튀어나와 있는 이 산둥반도하고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산둥반도와 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중국과의 교육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가운데의 위치이기 때문에 통치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이제 한양 주변에 궁궐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궁궐이 경복궁이죠. 그리고 자, 이 경복궁의 뜻은요, 이제 복을 널리 누리소서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을 이 경복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 제2의 궁으로, 그 다음에 쭈루루룩 창덕궁, 그 다음에 뭐 경희궁, 또 뭐 이런 여러가지 궁궐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 궁궐들은 모두 다 이제 유교식 명칭을 따가지고 지어놓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양 근처를요, 네 개의 문으로 이제 열어놓게 되는데요. 그 문이 바로 사대문이에요. 자, 이 사대문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 항상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될 건데요.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사상으로서 똘똘 뭉친 나라예요. 즉 유교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성계가 나라를 개창했을 때도 바로 유교식 명칭으로 이 사대문을 만들게 되고 궁궐 이름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유교 이념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동대문이 있고요. 우리 서쪽에는 서대문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대문이 있고요. 북쪽에는 북대문이 있겠죠. 자, 자, 요것을 원래 이렇게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대로, 이건 지금 현대에 있는 명칭이고요. 이 당시에는 명칭이 유교식 명칭으로 이제 했었다고 말했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유교식 명칭에는요, 덕목이 있어요. 유교에는. 어지린 자. 그 다음에 예, 예일진 예. 그 다음에 의, 으로울 의 자. 그 다음에 지. 인의예지, 그 다음에 뭐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 자, 이 다섯 가지 덕목 중에 일단은 사대문에서는 인의예지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인의예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조금 잘 외워질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보시면 동서남북 인의예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동대문은요, 인자가 들어가는 문, 바로 흥인지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대문은요, 의자가 들어가죠. 돈의문입니다. 남대문은 여러분이 아 하실 거예요. 이번에 불이 타서 소실되긴 했지만 다시 지금 짓고 있죠. 자, 바로 숭례문이에요. 그리고 이 북대문은요, 원래 이름이 소지문이었어요. 하지만 후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소지문은 후에 숙정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사대문인데요. 자, 가끔 이제 기출문제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놔야 돼요. 동대문 이름은 뭐? 흥인지문.
이름은 뭐? 도리문. 남대문의 이름은 뭐? 순례문. 북대문의 이름은 소재문에서 숙정문으로. 지금은 숙정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동서남북 인의예지. 자, 이거 이 부분, 4대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도 계속 선생님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조선은 무슨 나라? 유교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유교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일단 왕은 어질고 현명해서 신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왕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왕권과 이 신하의 권리인 신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유교 정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리는 욕심을 버리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백성들은요. 자, 전력과 그다음에 이 사치를 부리지 않고 근검 전략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활, 이 생산수단을 잘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유교 정신에 의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태조가 만들었던 유교 정신에 따라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는지 일단 우리가 태조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일단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웠었죠. 자, 이 태조가 나라를 세웠을 때 국호를 무엇이라고 바꿨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선이라고 하였었죠. 자,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도를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어디로 천도를 했다고 했죠? 그렇죠.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태조가 만들고자 했던 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태조는 유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었던 궁궐과 사대문. 자, 이것들을 다 이 태조가 만들어두었다는 것이죠. 태조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요. 이때 태조의 곁에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자, 그 신하가 이제 이 궁궐 중에서는 뭐 경복궁의 설계도라든지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조에 이어서 또 다른 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태조에게는 이제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부인에게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 다섯 명의 자식 중에서도 이제 다섯째가 있었는데요. 원래 그 이방원의 그 이 태조의 이 자식 다섯 명 중에서요. 첫째 자식은 그렇게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왕이에. 그리고 이 둘째 자식은 일단 좀 성격이 좀 온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막내가 바로 이방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우리 선조교 사건 혹시 아실까요? 자. 이때 이 태조의 다섯째 아들 중에서 가장 특출나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방원인데요. 당시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려고 했을 때 조선이란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고려의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랬던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이쪽의 세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몽주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근데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자 바로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바로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선주교에서.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해봤을 건데요. 이 비슷한 시가 지금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뭐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 시는 국어책에도 나중에서 많이 볼게 될 건데요. 바로 이 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원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이방원은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이 난을 통해서 자기의 형님들을 제거를 하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서 무슨 시호를 갖게 되느냐? 바로 태종이라는 시호를 갖게 되는데요. 태종 이방원. 자, 이방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방원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고루 걷고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주민등록증과 같은 이 신분증이 바로 호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각각의 이 백성들에게 호패를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이 호패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호패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딱 한 분야. 바로 여자한테는 호패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한테는 안 주지만 노비한테는 준다는 거. 자, 호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요. 일단 그 사람이 뭐 몇 살이라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생김새, 뭐 눈 색깔은 어떻고 수염은 있는지, 뭐 머리 색깔은 어떻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노비에게는 딱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요. 자, 이 노비에게 쓰여지는 거는요. 바로 주인의 이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도망을 가게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요. 좀 슬프죠? 자, 그러면 이런 호패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당연히 이 재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호패가 좀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호패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태종이에요. 당시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직접 듣겠다고 한 거죠. 바로 북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그 북이 바로 신문고라고 하는 북입니다. 자, 북고지예요. 신문고. 자, 그리고 또 전국을 다스리기 편하게 이제 팔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조금 더 발달된 시대로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도로 일원화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일원화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팔도입니다. 자, 이 팔도 체제를 태종이 하였습니다. 자, 이 태종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만원짜리도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 하면 절대 빼먹고 갈 수가 없겠죠. 조선시대 하면 딱 이분이 생각이 나요. 자, 누구가 생각나세요? 세종대왕이죠. 자, 세종대왕은 우리 만원짜리 계신 거 보면 딱 아시겠죠? 굉장히 했던 일도 많고, 자, 다방면으로 팔방미인이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자, 영토는 영토대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한글도 창제하셨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도 발전을 시켜서 이 세종대왕 때는 과학기술도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 세종대왕이 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자, 한글 창제를 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을 모집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세종대왕은 굉장히 학자들을 아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술 연구를 위해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자연을 벗삼아 소풍을 가고 싶다 이러면 자유자재로 짐 싸서 나갔다가 어쨌든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될 만큼 자유를 주었던 곳이 바로 이 집현전이에요. 자, 이 집현전에서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교 사상을 굉장히 충실하겠던 이 조선사회에서 이 유교 윤리를 이 백성들에게까지 깊숙이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교 윤리를 잘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유교 윤리책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 윤리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삼강행실도에서 이 도자는 그림 도자인데요. 그림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당시에 효자, 뭐 효녀, 안 그러면 뭐 열녀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서 보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이제 여러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렇게 삼강행실도를 보면은 아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거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요 원래 우리나라의 농사법에 관한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그냥 당시 경험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자기만의 농사법. 이거는 그 당시에 자기만 알고 주는 거예요.
좀 아깝죠. 자기 후손들만 이제 겨우겨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비법들을 모아서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의 조선만의 풍토에 맞는 조선의 이 농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농법이 바로 농사짓서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궁중음악은요, 그리고 아악이라고 하는 이 궁중음악이 있는데요. 이 궁중음악은 원래 우리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박연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아악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박연을 시켜서 아악을 정리하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런 이 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당연히 이때 이제 영토를 넓힌 것도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세종대왕은 만든 헌헌빈이에요. 이렇게 백성들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학술도 열심히 이제 다져놓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토가 지금 오늘날의 이 영토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세종대왕 덕분인데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원래 우리가 이 공민왕이 이제 획득했던 영토가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민왕이 획득했던 이 영토에다가 나중에 이제 북진으로 조금 더 영토를 하다가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사군, 그리고 여기 있는 육진. 자, 여진 쪽을 쫓아내고요. 여기다가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군사 기지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이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군 육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여진족을 쫓아내고 우리의 이 국경선에 사군. 이 사군은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보내게 되는 거고 이 육진이라고 하는 이 끝에 보이는 이 부분이요. 바로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이 사군 육진을 만들게 돼서 오늘날의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했던 이 업적이죠. 그리고 왜구들도 우리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굉장히 약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왜구들도 좀 혼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왜구들이 이렇게 약탈을 해오니까 그 약탈의 중간 지점인 쓰시마섬을 토벌해버려요.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이유를 보니까 나름대로 먹을 걸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역을 하기 위해서 삼포를 열어주기도 하죠. 이 삼포를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세 개의 포를 말하는데요. 이 일본하고 가까운 이 지역 이쯤에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포를 개항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했던 일인데요.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죠? 그게 바로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장영실입니다. 자, 장영실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해시계. 자, 앙부일부라고 하는 해시계가 있었고요. 물시계를 뭐라고 그러죠? 자, 물시계는 수스로 올려요. 스스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넘치게 되면 뭐 쇠구슬 하나가 다 내려가가지고 댕 치면 뭐가 이렇게 다 소리가 나던데요. 자, 선생님이 그 수원화성 그 근처에서 그 박물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그건 바로 스스로 올리는 시계. 자경루입니다. 물시계예요. 자경루.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장영실의 대표작으로 알고 있죠? 바로 비의 양을 재는 기구, 측정하는 거, 비우, 측정하는 비를 측정하는 기구, 측우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 강물의 양을 재는 수표라든지 뭐 우리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혼천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과학기술까지 와 정말로 파물방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종대왕 다음에 또 어떤 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종대왕은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약했대요, 몸이.
그 아들이 바로 문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약했어요, 몸이. 그래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어린 아들이었던 이 단종을 두고 그만 죽고 말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오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조금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의 동생이죠. 이 문종의 동생이었던 이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조예요. 자, 이 세조는요, 바로 우리가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조로 이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단종을 쫓아내고 한마디로 조카를 쫓아낸 거죠.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올랐다 그래서 세조라는 호칭보다는 수양대군이라는 호칭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왕으로 이제 추존을 해서 세조라는 이 호칭을 받았으니까 세조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단종이 왕에서 쫓겨났을 때 굉장히 반발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집현전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 수양대군은요, 즉 세조는요, 이 집현전을 폐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종 복위운동에서 죽임을 많이 당한 사람들, 바로 여섯 명의 충신, 사육신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세조 때요, 새롭게 우리나라 종합법정이라고 하는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요, 이게 세종 때 완성을 보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완성이 되겠냐면요, 바로 성조 때 완성이 되게 돼요. 자, 이 성조는요, 경국대전을 완성을 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법치국가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원래 법전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할까요? 그건 바로 중국에 있는 이 대명률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관습법, 우리가 원래 해왔던 그대로 그냥 해왔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재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객관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거를 또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 경국대전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이 되는 이 종합법전으로서 이 모든 문화의 규범이 되는 종합법전이에요. 자, 이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강조했듯이 법치국가로서 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 왕들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먼저 태조 때 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으며 궁궐과 사대문을 유교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유교 정치,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교 국가로서의 조선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때 이 태종은 이제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서 왕자의 난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한 이 자료 확보에 나서게 되죠. 그게 바로 호백법. 여자한테 호패 안 줍니다. 노비한테까지 줬던 이 호패법. 신문보호제도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을 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고요. 자, 세종대왕. 굉장히 출제가 되게 잘 되는 부분이니까 이 세종대왕은 잘 알아내야 합니다. 자, 이 세종대왕은 먼저 집현전을 통해서 이 한글을 천지했고요. 유교적인 사상을 이 백성들 깊숙이까지 알리기 위해서 삼강의 시도를 편찬했고, 농사질서, 우리만의 농사법이죠. 그리고 박연을 시켜서 아학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진족을 쫓아내고 그곳에 사급 육진을 건설하게 되면서 우리 지금의 현재 국경선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쓰시마 섬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외부들이 계속 침범해 오고 노략질하는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고요. 삼포를 열어주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외부들이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영실을 시켜서 이 과학기술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층은 아니었었으니까요. 굉장히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실력 위주로, 능력 위주로 인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가 된 부분이에요. 자, 악을 해시계였죠? 자격은 물시계. 추국이 바로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였고요. 자, 이때 이 세조가 바로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올라서 이 집현전을 폐지하게 되고요. 경국대전, 우리나라의 종합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선조 때 완성이 되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그동안 기출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자, 성종의 경국대전 부분, 이 부분이 좀 잘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치체제가 정비가 되어야 돼요. 자, 어떠한 통치체제가 있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는요, 먼저 중요한 정책을 왕이 신하와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유교적인 이 국가로서 이상적인 국가예요. 자, 그래서 이 왕과 함께 통치를 상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자, 이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이 의정부에 모여서 함께 정무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해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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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해서 의정부라고 칭하게 돼요. 자, 이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걸 시행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시행하는 기구가 바로 육조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곳인데요. 이 6조는 6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다 써줘야 헷갈리지 않겠죠. 자, 2조에서는 무엇을 하는 일을 하냐면요, 주로 인사권을 담당하는 일이에요. 어떤 중요한 부서에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들을 넣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인재를 이제 중요한 부서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조고요. 호조는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재정기. 그 다음에 예조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왕실에 결혼이 있다든지 하는 행사를 전담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병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군사적인 업무를 하는 데가 병조고요. 형조는 그렇죠. 형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벌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즉 토목공사를 다루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 홍, 예병, 형공의 6조까지 이렇게 각각의 하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은 전문적이죠?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그 두 개의 부서가 좀 더 있는데요. 먼저, 자, 왕의 이 여러 가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승정원이에요. 승정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승정원의 일기. 바로 이 승정원들은요, 바로 비서실장으로서 항상 이 왕 곁에 항상 있죠? 그래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기를 본다면 아주 자세한 왕의 이 생활이라든지 이 왕의 정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배경까지도 조금 훤히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승정원의 일기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요, 지금은 조금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승정원, 이때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거,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왕이 직접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기관이 있어요.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자, 이랬던 것을 바로 잡는 기관. 왕이 직접 가서 신문해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밤 죽으면 돼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거기가 의문부입니다.
왕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항상 조선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 여긴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또 나쁜 말도 같이 해주는 신하가 필요해요. 그걸 직업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기관이 바로 상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사는요, 세 개의 사가 있다 그래서 상사예요. 먼저 사헌부, 그리고 사관왕, 그리고 홍문관이 있습니다. 사헌부는요, 자, 말 그대로 헌부, 헌병 생각하면 돼요. 자, 관리를 감찰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렀거나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헌부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관원은 왕에게 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언,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왕에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관원이에요. 자, 홍문관은요, 집현전이 이때 그 세조 때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이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왕이 잘 몰랐을 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왕이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홍문관이 있었죠. 이걸 바로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이라 해서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치안을 유지하는 우리 서울 쪽에 있는 이 한양의 치안을 유지하는 이 경찰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한성도입니다.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죠. 그리고 한성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관을 우리는 춘추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교육기관, 자, 이 최고의 교육기관을 우리는 성균관이라고 하죠. 자, 드라마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있죠. 성균관 스캔들. 자, 이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죠. 춘추관은 아까 선생님이 역사편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한성도는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죠. 자, 이 중앙통치체제는요, 요즘에 좀 잘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6조까지 같이. 자, 그리고 이 지방 행정제도, 이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방을 이제 나누어 놓았을지, 지방관도 파견해야 되고 다스릴 사람들도 이제 중앙에서 파견을 해야 되면 어디 어디 지역에 가서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눠 놓는 거예요. 땅이 좀 더 넓어졌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땅을 골고루 이제 형평성 있게 나눠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요,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왔어요. 바로 태조 때 8도로 나눴었다 그랬었죠. 자, 그럼 전국을 일단 8도로 나눠지게 되고요. 8도 밑에 북, 그 다음에 모, 군, 현을 둡니다. 군목, 군현. 자, 뭐 지금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팔도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선생님 지금 여기인데요, 광주인데요. 뭐 광주 광역, 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구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우리가 행정지역 구역이 좀 쪼개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을 팔도로 나눈 다음에 그 밑에 잘지잘지한 군을 또 나눠놓는 거예요. 이렇게 구목 왕이 전국을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목군현에다가 우리가 사또라고 불리우는 수령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 팔도에는 주로 관찰사를 파견해요. 관찰하고 오라는 거죠. 관찰사가 수령을 감시하죠. 자, 이 체제가 바로 팔도 체제라고 하는데요. 자, 지방 행정체제로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관이 쫙 파견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왕이 중앙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곳곳에 있는 이 사정까지도 알 수가 있는 체제. 바로 일원화된 통치체제라고 하죠. 자, 굉장히 고려시대보다는 조금 발달되어 있는 이 과정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도 있었어요. 자, 이 군사제도는 뭐냐면요, 따로 군대에 군사를 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군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이제 훈련 받을 때 되면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군사로서 투입이 되는 사람들 바로 양인이에요. 세금으로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노동력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노동력 안에 군사적인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군사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16살부터 60세까지의 남자인데요. 주로 이제 중앙에는 이제 5위라고 하는 이 궁궐과 서울을 담당하는 이 군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지방에는 이제 염진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있었어요. 여전히 팔도를, 팔도에 나눠져서 각각 이 팔도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육제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제도. 하늘 천, 따지, 건물현, 누룽왕. 자, 서당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었고요.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이제 우리의 동서남북에 하나씩 이제 돼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이 중등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등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로서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와 교육을 함께 주관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아까 우리가 봤죠? 성균관.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술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관청에서 가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기술교육이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3년에 한 번씩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문과. 이 문과는 양반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우는 사람들, 즉, 군사 중에서도 이제 잠깐 좀 높은 직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이 무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의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역관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작가를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과거 제도에서 나오는 거. 문과, 무과, 작과.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 통치체제까지 정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조선 전기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조선 전기의 사회는요. 유교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각각 이 관리들은 일단 유교경전을 공부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이 과거 제도에서도 유교경전 시험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에 따라서 우리 경국대전이라고 법전이 편찬이 됐다 했죠? 자, 이 경국대전에 따라서 법에 따라 이제 모든 것들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효를 강조함에 따라서 우리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장유유성 이것처럼 이제 어른에 대해서 공경을 중시 여기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16세 남자는 반드시 호패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 호패법은 어떤 왕이 했었다고요? 그렇죠. 태종이 했었죠. 자, 그리고 전국을 팔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고요. 이렇게 일원적으로 통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빚을 지었다면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자식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던 나이는요, 남자는 15세였고 여자는 14세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요즘 뭐 3년상 치료해야 된다, 3년상만은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요. 자, 부인이 죽은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할 수 없고요.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뭐 집도 사거나 팔거나 뭐 노비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 관청에 반드시 10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던 이 조선사회, 자, 위아래가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위아래를 나눌 때 자, 어떠한 신분계층으로 나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거, 왕 다음으로 자, 대부분의 이제 관리를 칭하는 건데요. 바로 양반이라고 하는 직속. 자, 원래 이 양반은요, 문반과 무반의 양쪽 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요, 이 문반과 무반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친척이나 이 사족 자기의 혈족까지도 다 양반으로 칭하게 돼요. 주로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교 경전을 주로 공부를 하거나 관직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왕과 함께 이제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양반인데요. 자, 이 양반은 이제 뭐 여가 생활에서는 시를 짓거나 활을 쏘거나 아니면 뭐 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놀았다는데요. 자, 그리고 농사는 절대 본인 양반이 짓지 않고요. 뭐 노비를 이제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농민들에게 이제 소작을 줘가지고 이제 농사를 대신 짓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때 이 농사를 지을 때 일반 농민에게 소작을 시키면요, 반반씩 가져가요. 그 농사 지었던 사람 반, 그 다음에 양반 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의 계층으로는요, 우리 중인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고위 관직으로 주로 많이 감당을 했었죠.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주로 그 결정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참여하면서 시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중인인데요. 주로 행정적인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에 있는 향리도 여기에 속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 의원, 그리고 뭐 역관, 뭐 기술관리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중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층이 있는데요. 그 층이 바로 양민이에요. 자, 이 양민, 즉 상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용어로 상민이라고 합시다. 자, 상민은 바로 이제 농사를 주로 짓는 농민, 그 다음에 상업, 상인이라는 상인,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로 나눠지는데요. 당시는 조선시대까지는 쭉 이제 중농정책, 농업을 중시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농민이 굉장히 지위가 이들 중에서는 제일 높았고 또 숫자도 가장 많았어요. 자, 대부분의 이 농민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땅을 이제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땅이 없으면 남의 땅을 이제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소작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또 과거 제도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벼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상민의 일입니다. 바로 세금을 납부했고요. 주로 농민이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천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은 맨 아래에 있는 계층으로서요, 노비, 다음에 광대. 오늘날의 연예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자, 광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를 잡는 백정. 고려시대에는 이 백정이 농민을 뜻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백정이 소를 잡는 이 천한 직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천민 중에서도 노비는요, 사고 팔리는 존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가축과도 다름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가축보단 나았겠죠. 자, 그럼, 자, 이런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자, 이 네 개의 계층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서 하는 일들이 주로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알아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여성의 삶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자, 이때 조선 전기까지는요, 어차피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평등해요. 왜? 재산분배도 똑같이 해요. 왜? 돌아가면서 재산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꼭 배우게 될 건데,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처럼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선 전기의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당시에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육로교통이 발달해 있는 게 아니라 수로교통이 발달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쌀이나 이런 것들을 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제도가 있었어요. 기타 제도가 되겠죠? 바로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 좋은 제도는요, 각각의 지역에 있는 이 우리 뭐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뗏목이나 이렇게 되는 데 있죠. 자, 이런 뭐라고 할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좋은 제도는요, 각각의 거기 있는 지금의 항구라고 하면 좀 큰데, 물가를 들일 수 있는
그 배를 댈 수 있는 그곳을 이제 각각 지역에 있는 것을 조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창에다 이 모든 이제 옮길 수 있는 이 세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경창, 한양에 있는 경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종원제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원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영원제도는 각각 여행객들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 또 말도 좀 쉬어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영원제도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말들이 쉬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바로 이 영원제도고요. 또 이때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아주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봉수제도라고요. 자,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알려요. 그리고 밤에는 연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올리는 가장 빠른 연락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발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파발제도는요, 사람이 급한 이 공문서를 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걷거나 하는 거하고 말을 타고 이 공문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공문을 전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조선시대에 이제 이 발전했던 조선 전기의 왕, 태조, 세조, 성종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역적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또 통치체제, 자, 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조선 전기에는 또 유교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이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신분제도, 그리고 여성의 삶에서 각각의 또 다른 이런 종원제도, 영원제도, 봉수제도, 파발제도와 같은 제도까지. 자, 실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 전기의 이 시대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이 새로운 이 전쟁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